다우지수 0.2% 가량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 0.02% 하락, 나스닥 지수 0.09% 하락하는 모습 봤습니다.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미증시가 혼조 마감한 모습이었는데요. 미증시 3대 지수 혼조 마감한 가운데 엔비디아도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한국 시장이 쉬어갈 때 굉장히 엔비디아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죠. 바로 애플의 시총을 뛰어넘었던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밤 사이에는 시총 3조 달러 클럽에 입성하면서 애플을 제치고 2위에 올랐던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좀 2위를 내주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또 ECB와 캐나다, 미국보다 먼저 피벗을 단행했습니다. 이 글로벌 쪽으로 피벗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를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든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실업장 청구 건수도 확인됐습니다. 22만 9천 건으로 일주일 전보다 무려 8천 건가량 상승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ECB 금리 인하 내용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졌던 하루였습니다. 머니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재된 지장이었고요. M7 내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굉장히 좀 혼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하고 있던 에너지주가 다시 한번 상승했다라는 것도 오랜만에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특징적으로 엔비디아와 애플, 테슬라의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엔비디아랑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른 M7 종목들이 하락해도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주던 종목들이었는데요. 애플도 WWDC 개막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좀 하락 전환하는 모습 보였고요. 테슬라는 정말 엔비디아가 하락하면 오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나란히 작은 호재 하나에도 상승과 하락 엇갈리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섹터별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유틸리티가 간밤에는 조정을 크게 받았던 모습이었고요. 쉬어가던 원자재와 경기 민감주, 에너지 섹터가 다시 한번 들어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슈와 함께 넘어가 보시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니뭐니 해도 ECB의 피벗입니다. ECB와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한 건데요. 일단 캐나다 얘기 한번 보시죠. 이 현지 시간 5일에 캐나다가 이 G7 국가 중에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기존 5%의 금리에서 4.75%로 0.25포인트 내린 건데요. 무려 2020년 3월 이후 4년여 만에 인하라고 합니다. 이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ECB 이렇게 서양에서는 벌써 4개의 국가가 금리 인하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사실 캐나다 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달러 연동 국가로 인해서 캐나다 역시 독단적으로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어느 정도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를 확인하고 나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나섰을 것이다 라고 시장이 예측하면서 미 연준 역시 올 하반기 7월에서 12월 중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ECB는 바로 그 하루 뒤죠. 6일날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4.5%에서 4.25%로 인하를 하는 건데요. 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2022년 7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통화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겁니다. 금리 인하를 현지 시간 6일 날 했는데 그러면 언제 바뀐 금리가 적용될까요? 라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는 12일 약 일주일 정도 이후에부터 바로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이 9월 회의 이후에 물가 상승이 많이 하락했고 인플레이션 전망도 크게 개선되었다라는 점이 이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인하기는 인한데 유럽중앙은행의 인하는 매파적인 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경로에 대해서는 조금 매파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향후 경로가 울퉁불퉁할 것이다. 이 특정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요. 벌써 사실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50%를 겨우 위에 있는 초반대의 모습 보였었는데 벌써 무려 69.9%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를 쳐놨죠. 사실 이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시장에선 이제 기대감이 점점 커지다 못해서 올해 혹시 3번까지도 금리 인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이 실업률이 올라간 점까지 시장에선 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로 인해서 국제
국제 유가 역시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사실 한국 증시 휴장 전에 시청자분들께 국제 유가가 5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을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ECB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국제 유가도 함께 2%가량 급등했습니다. WTI 2.03%, 브렌트유 1.48% 상승했는데요. 어쨌든 이 완화 기대감이 계속 더해지고 있고요.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아 원유 수요가 더 증가하겠구나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채 금리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약보합권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지만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은 4.7%대에서 계속해서 누르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4.7%를 깨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정책에 크게 반영되고 연동되기 때문에 연준에서의 어떤 발언이 있어야지 2년물은 4.7%대를 좀 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10년물은 이제 4.3%를 깨고 내려와서 나날이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4.2%까지 내려온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그럼 M7 주요 기업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0.12% 상승했고요. 잘 가던 애플과 엔비디아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은 0.7%가량, 엔비디아는 1% 넘게 하락했고요. 알파벳과 아마존은 상승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알파벳은 1% 가까이 상승했고요. 아마존은 2% 넘게 상승했네요. 메타는 하락했고요. 테슬라는 1.68% 상승했습니다. 이 골드만삭스가 이 헤지펀드들이 MS 익스포저가 역대 최대고 이 국내에서도 연기금이 M7 덕분에 이 수익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었는데요. M7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 대해서 미국이 AI 반독점에 대해 조사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긴 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슈 이후에 지금 0.12%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사실 장중에 하락폭을 좀 지켜주긴 했었거든요. 이 이슈 역시 엔비디아에 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아마존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로보택시 죽스 이전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했었는데요. 이 시험 운행 범위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일주일 전에 나왔던 이슈였죠. 이제는 하늘에서 드론 장거리 배송까지 할 수 있도록 미국 연방 항공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는 내용까지 특징적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월가에서는요.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 호재가 들려오면서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우려감을 좀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테슬라가 갈수록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 이슈로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다라면 주가가 지금부터 무려 30%가량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제기했는데요. 관련 내용들은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고요. AI 반도체 얘기 함께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간밤에 하락했고요. 오히려 시총 2위를 좀 탈환하기도 했던 엔비디아가 간밤에는 왜 하락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장 크게 작용한 건 미국 법무부의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 착수 때문입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GPU 분야에 있어서 독점권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 내용이 시장에서 주가 상승을 가장 강하게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좀 반독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제재를 가할 것으로 우려가 더해지고 있고요. 현재는 AI 칩 시장의 무려 8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속에 오히려 반대로 새로운 칩을 발표했어도 주가는 하락했던 AMD가 2등의 맹추격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속에서 0.37% 반대로 반도체 종목 내에서 상승불이 켜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이슈도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젠슨 황 회장이 무려 7억 3,500만 달러를 매각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아 주가가 좀 고점이니까 젠슨 황 회장이 이제 매각을 하려는 건가 라는 우려감이 더해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엔비디아는 아직은 호재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일 현지 시간으로 주가가 10분의 1로 액면 분할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점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브리핑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게스트분 만나보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